자, 베타가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세제곱 루트 4래. 그럴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3차항 모든 계수 정수인 F베타가 0되는 FX 3차 함수를 3차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얘가 그린 3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얘가 서울대 옛날 본고사 문제인가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할 거예요. a 세제곱, b 세제곱, 3ab, a 더하기 b로.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 자, 베타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하면 2, 4, 많이네. 4 플러스 3의 세제곱 루트 2 세제곱 루트 4, 세제곱 루트 2 더하기 세제곱 루트 4. 이렇게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얘가 뭔데? 베타고. 얘는 2고. 이래 되니까 베타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즉, 베타 세제곱은 6 플러스 6 베타네. 따라서 베타의 세제곱 6 베타 빼기 6이 0이니까 얘가 그린 3차 방정식은 얘가 되죠. 이거를 fx라고 하면은 1번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무리수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0 되는, 즉, x세제곱 빼기 6x 빼기 6은 0. 얘가 인수분해 했을 때 뭐가? 정수계수의 1차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가? 얘는 허수 아니면 무리수잖아. 그런데 얘는 뭐였어요? 실수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서 허수도 아니니까 얘가 무리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뭐로? x 빼기 얼마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됨을 보여야 한다. 이 보이는 과정이 이제 뭐라? 나는 가볍게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0 되는 거 찾아서 집어넣어 보니 0이 하나도 안 되더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라? 정수계수로 1차 인수를 갖지 않아. 그 말은 정수가 근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유리수도 안 되고 따라서 쟤는 뭐야? 무리수야. 혹은 허수인데 쟤가 세제곱근 루트 2가 있으니까 무리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 6하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0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쟤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걸로 할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얘가 x가 정수라고 하자고. 그러면 x가 정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x세제곱은 6의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정수니까 우변은 짝수지. 우변은 짝수잖아. 그러므로 x는 뭐야? 세제곱에 있는 게 짝수고 x가 정수면 x는 짝수여야 하지. 그래서 x는 2k라고 하고 k는 정수. 얘를 대입하면은 8k의 세제곱은 6에 2k 플러스 1이지. 따라서 3k의 세제곱은, 4k의 세제곱은 3배의 2k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그냥 곧바로 모순 같다. 맞나? 다시요. 3, 2K 집어넣으면 8K 세제곱이 6, 2K 플러스.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 여기서 무엇은 나와? 좌변은 뭔데요?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잖아. 맞나? 이게 홀수. 3 곱해도 홀수 곱해도 홀수. 홀수 얘는 짝수, 얘는 같지 않아. 모순. 따라서 뭐야? 정수가 없더라. 이렇게 논리를 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됐나요? 상수항 약수 집어넣어서 영대는 왜 최고창이 1일 때는? 돼서 영대는 거 찾아서 인수분해 했는데 영대는 게 없어. 그럼 뭐야? 정수계수, 정수가 근으로 갖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논리를 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맞지? 정수라 하면 이게 얘가 이유배수니까 얘도 이유배수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약분하니까 홀수 짝수 홀수 모수. 오케이. 이것도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 오케이.